예, 여러분, 안녕하세요. 초롱일의 다육입니다. 예, 오늘 벌써 12월 31일 22년도 마지막 날입니다. 정말 빨리 달려서 이렇게 좀 마지막 날을 맞이했네요. 보통 이제 다육들한테 이렇게 시간을 맞추다 보니까 정말 바쁘게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항상 매일 이렇게 올리다 보면 이 아이들한테 어떤 걸로 주제를 정해서 이야기를 할까? 그리고 많은 분들한테 어떤 유용한 정보를 같이 공유하고 하며 다육 생활을 즐겁게 할수 있을까 고심을 좀 했던 것 같습니다. 부족하지만. 그래서 항상 구독자분들께서 응원해 주시고 함께 또 모르는 거 배워가면서 즐거운 생활을 했는데요. 내년에도 항상 응원해 주시고 또 저도 많이 배우겠습니다.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오늘 이야기는요. 이 식물 뿌리에 대해서 좀, 역할이 어떤지 알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지난번에 이제 데리고 왔던 이 론스타거든요. 론스타는, 그리고 요렇고요. 그 다음에 아랑이라는 아이를 화분이 요 아이가 남아서 여기에 이렇게, 식재를 했습니다. 여기에 굉장히 투명한 빨간색이라 굉장히 예쁩니다. 그리고 이 레드 엣지 같은 경우는요. 아랑보다는 조금, 다크해요. 다크 레드 같은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약간 자주색 비슷하게. 그런데 또 매력이 각자의 매력이 달라요. 그래서 이렇게 분갈이를 했고요. 또이 아이는요, 줄리아나입니다. 줄리아나는 이 아이는 지난번에 물을 줬었죠, 여러분. 그래서 분갈이하기 전에 통통하게 잎을 만들어서 수분 섭취를 충분하게 한 다음에 이제 뿌리도 굉장히 건강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다이소 여기 그 화병이거든요, 2,000원짜리. 이렇게 줄기가 좀 길게 형성이 되는 아이들은 화분 찾기가 굉장히 좀 애매해서 급하게 구멍을 뚫어서 여기다가 이렇게 안착을 시켰습니다. 당분간은 좀 물을 뺄것 같아요. 이런 경우에는 물이 안 들거든요. 아무래도 이제 뿌리 성장을 하려고 해서 뿌리를 건드려 놨기 때문에 조금 이제 기다렸다가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조그만 자구도 이제 서서히 이 아이도 이제 요 아이들처럼 크게 성장을 하길 기대하고 이렇게 이제 꼬지로 한쪽으로 이렇게 좀 지지대를 하나 좀 세워줬습니다. 이렇게 해서 줄리아나도 심어줬습니다, 여러분. 예, 여러분, 이렇게 제가 분갈이를 하고 나서 생각을 해보니까 2022년도에는 분갈이할 때는 항상 방법적인 걸 많이 말씀을 드린 것 같아요. 3대 7, 마사와 상토 비율을, 특히 이제 상토는 3, 마사를 7로 했다든지, 분갈이 이후에는 아이들 뿌리 활착을 잘해야 되니까 움직이면 안 된다. 그리고 봄이랑 가을에 또 분갈이 했을 때는 방그늘에 둬야 된다. 그리고 이제 또 움직이면 안 된다. 이런 얘기를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언제 물을 줘야 된다. 뭐 일주일이건 10일 후에 줘야 된다. 이런 방법적인 걸 많이 말씀을 드렸었는데 오늘은 제가 이 아이들 보니까 여기 지금 골드망고도 굉장히 뿌리가 건강하니까 이렇게 예쁠 거예요. 그래서 뿌리의 역할에 대해서 어떤 뿌리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 그걸 알면 굉장히 좀 재밌을 것 같고 알고 계신 분도 계시고 저도 이제 조금은 알고 있었지만 또 알게 되면 더 다육 키우는데 좀 흥미로울 것 같아서 한번 알아봤습니다. 우리가 이제 일반 그 밖에서 자라는 나무라든지 화초, 식물 이런 아이들은 세 가지 조건을 맞으면 뿌리를 굉장히 잘 내린다고 해요. 다육도 식물이니까 마찬가지일 겁니다. 첫 번째는 적당한 공기가 있어야 되죠. 두 번째는 바로 알맞은 수분이 있어야 되고, 세 번째는 풍부한 영양소를 찾아서 끊임없이 그 뿌리가 분열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흙 속에서 이제 굵은 뿌리가, 그런 조건을 찾아 쭉 내리면, 여기가 내가 자라기에 참 좋은 환경이네 라고 생각해서 옆으로 측근을 내리고 또 옆으로 이제 뿌리가 나오면 그 이후에 잔뿌리를 서서히 낸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뿌리털을 순서대로 이제 내보내는 거죠. 이런 세 가지, 즉, 적당한 공기라든지 알맞은 수분, 세 번째 이제 풍부한 영양소가 있다면 이제 식물체에 는 이제 뿌리를 잘 내릴 겁니다. 다육도 식물이니까 화분 속에서 그런 조건을 저희가 만들어주기 위해서 분갈이를 하는 거죠. 그리고 상토와 마사 비율을 알맞게 해서 이렇게 심어주면 공기층은 형성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알맞은 수분은 이제 우리가 분갈이한 이후에 분명히 공급을 할 거고, 그다음에 이제 상토 성분에 특히 영양분이 분명히 있을 거니까 아이들은 그런 조건이 맞아서 잘 성장을 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밖에 있는 뭐 식물이야 이로 말할 수 없죠. 지금은 이제 잠을 자고 있는 휴면기이긴 하지만요. 그리고 그것뿐만이 아니라 이제 그러면 여러분 이 중에서 굵은 뿌리가 아이들 수분을 물을 줬을 때 흡수를 할까요? 아니면 측근이 할까요? 아니면 뿌리털이 할까요? 잔뿌리가 할까요? 바로 이제 잘 알고 계시지만 뿌리털이 한다고 하죠. 그래서 뿌리털이 이제 첫 번째는 물을 흡수하게 된다고 하죠. 그러면 아무래도 쭉 빨아 올려서 이제 아이들 입에 보내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바로 흙 속에 있는 무기 영양분을 흡수한다고 합니다. 그럼 첫 번째 물은 어디로 갈까요? 바로 강압성을 하는 엽록체로 가서 햇빛과 공기와 만나서 포도당을 만든다고 하죠. 그래서 아이들 당을 만들어서 에너지원으로 나중에 쓰게 되는 거죠. 그러면 무기 영양분은 또 어디로 갈까요? 바로 우리가 다육을 단단하게 하기 위한 단백질을 만든다거나 효소, 세포 등을 구성하는 그런 곳에 이제 구성을 하기도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것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알고 있는 건 이제 MPK, 뭐 마그네슘, 인산, 칼륨 이런 거죠. 그래서 그런 게 이제 이렇게 그 세포 등을 구성하는 데 쓰이는 거죠. 예, 여러분 식물과 미생물을 한 몸처럼 산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바로 흙 속에 있는 미생물이 하는 역할이 바로 이 아이들한테 공급한 무기 영양분을 분해하거나 이동시키거나 또 이렇게 해서 만든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 아이들은 스스로 이동을 할수 없으니까 이 뿌리털을 통해서 같이 물이 끌어올려질 때 그때 같이 이 식물체, 다육 식물체로 이동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 아이들이 이제 세포벽을 단단히 하거나 이제 로제트를 키우는데 이용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 다육 식물체, 특히 뭐 다른 식물도 마찬가지지만 아이들이 너무 이제 고마움을 표시를 해야 되죠. 그래서 야, 우리가 입에서 만들어진 포도당을 너희들한테 줄게. 너네는 화분 속, 특히 흙 속에서 영양분을 스스로 만들 수 없을 테니까 우리가 나누어 줄게라고 해서 포도당을 뿌리털 쪽으로 쭉 내려준다고 합니다. 그러면 스스로 자기들 먹을거리를 만들지 못하는 이런 미생물들은 그걸 받아먹고 생명을 유지하고 또 계속 반복되게 또 이제 그 얘들한테 필요한 무기 영양소를 다, 이제 다시 계속 분해해주고 만들어줘서 이 얘들한테 공급을 해주는 거죠. 그러면 결과적으로 그래서 공생을 하는 겁니다. 이 아이들은 공생을 하고 공존을 해야만 이제 살아가는 거죠. 근데 여러분, 한 포도당은요, 전체의 한몇 퍼센트 정도를 이 아이들한테 공급할 것 같으신가요? 바로 50%의 포도당을 뿌리털 쪽으로 보내면 이 미생물이 그걸 받아먹고 자기들이 이제 생명을 부지한다고 합니다. 참 재밌는 이그 식물 세계예요, 보면. 그리고 또 배움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 아이들한테 치유를 받기도 하지만 사실은 가르침을 우리한테 줍니다. 우리가 이기적으로 사는 현대인들이 많죠. 사실은 남한테 베풀지 않고 그런데 아이들은 서로 살아가는 방법을 아는 겁니다. 흙 속에서 미생물은 내가 주어야 또 위에 식물체가 나한테 또 내가 살아가는 힘을 주는 에너지를 또 받아서 보니까 아이들은 서로 공존하면서 사는 겁니다. 그래서 다육을 키우면 키울수록 참 매력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실은 우리가 이제 분갈이를 할 때도 1년에 한 번씩은 하게 되죠. 그러면 이 아이들이 이제 이렇게 서로 공존하게 살게끔 또 아이들 환경을 조성을 해줘야 돼서 흙을 좀 분갈이를 해주고 흙갈이를 좀 해줘야 또 아이들이 분해를 해서 공급해주고 또 이제 또 그런 영향을 받아서 또이 다육이는 분명히 클 겁니다. 여러 가지 조합이 돼야만 이 아이가 크는 거네요, 보니까. 그래서 아이들 보면서 재밌고 흥미로운 다육 세계인 것 같습니다. 여기 뭐 이든스로 같은 경우는 이제 뿌리가 분명히 뿌리털이 제 기능을 못하기 때문에 이 아이가 지금 이렇게 예쁘지 않은 겁니다. 자기는 크려고 하는데 밑에서 받쳐주는 게 없으니까 제대로 클수 없고 힘겨워하는 거고요. 이 블루 서프라이즈는 이제 12월 한 중순까지 굉장히 별로 안 예뻤는데 이제는 예뻐진 것 같아요. 그래서 뿌리털이 예쁘게 나서 아이들이 공급을 해주니까 이렇게 예뻐지는 것 같습니다. 예, 여러분, 여러 가지의 조건들이 맞아야 이 다육들이 크는 거네요. 식물들도 크고.
예, 햇빛도 있어야 되고, 물도 있어야 되고, 자연으로부터 얻을 수 있는, 뭐, 수소도, 얻을 수 있지만, 또, 밑에 또, 연리를 해주는 미생물이 없으면 이 아이들을 또 조직을 단단하게 할수 없는 거네요, 보니까. 예, 오늘은 이렇게 해서 뿌리의 역할을 좀 알아봤고요. 모든 게 조화로워야 이 다육도, 식물도, 건강하게 자랄 수 있는 거네요. 예, 여러분, 다음엔 또 다른 영상으로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아이들, 환경적인 요인도 참, 이 아이들이 그런 조건도 맞지만, 환경적인 스트레스가 있으면 또잘못 크더라고요. 특히 이제 저희 집은 도외지 생활을 하는 거죠. 앞뒤로 뭐 차길이고, 도로, 매연 가스, 그 다음에 뭐 배기 가스 뭐 이런 게 굉장히 많아서 안 좋거든요. 그래서 이 아이들이 그런 조건이 좋아도 또 그런 것들 그런 거에 또, 나쁜 영향을 받으면 또 건강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문득 듭니다. 오늘 산책을 하다 보니까, 그 가로수 중에서 일부가 참안 좋은 아이들을 봤습니다. 또, 이렇게 도로변에 안 좋은 식물들이 있는 걸 봐요. 그런 걸 보면, 또 그런 것도 알아보면 굉장히 재밌는 시간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또 해보기도 하네요. 예, 여러분, 오늘은 그래도 즐거운 일을 하는 이 뿌리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